안자천재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다잘 아시죠? 서울이란 말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서울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전해옵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풍수지리설의 대가였던 도선대사가 송악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삼각산을 보고 이 씨가 한양에 도읍을 하면 500년은 이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삼각산은 지금 서울의 북한산입니다. 한양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땅 이름이 대체적으로 한자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이름은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한 이후로 생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뒷산 인왕산 북쪽에 선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선바위는 그 생김새가 마치 스님들께서 참선을 하는 모양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양의 도성 경계를 정할 때 선바위를 성 안쪽으로 포함시키자는 무학대사의 주장과 성 밖으로 하자는 정도전의 의견 대립으로 태조 이성계가 민망해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의견 대립으로 다른 성곽은 다 쌓고 선바위 부근만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 눈이 아주 막 많이 내려서 한양 땅이 모두 흰 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아침 일찍 눈 구경을 하던 태조 이성계가 우연히 낙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 안쪽에는 눈이 없고 성 바깥쪽에만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사람을 보내서 현장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갔다 와서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것이 한양의 경계를 정하는 신의 계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궁궐의 뒷산, 인왕산, 선바위 주변을 살펴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갔다 와서 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는 눈이 없고, 바깥쪽에만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태조가 기뻐서 이 사실을 정도전과 무학대사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이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바위 안쪽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이날 쌓인 눈이 성의 안과 바깥의 경계를 뚜렷이 제시해준 결과가 되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바위를 성 바깥으로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울타리라는 뜻으로 설울이라고 했는데 뒤에 서울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설울은 눈설 막을 울, 그래서 눈으로 막혀 있는 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학대사는 선바위를 성 바깥으로 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중들은 선비들의 책 보따리나 들고 짊어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크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을 지명으로 쓰려고 했는데 한성부라는 지명이 있어서 계속 한성부, 한양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오다가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경성부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죠. 그후 1945년
8.15 해방 후에 서울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자 천재 되세요.